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큰 차량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카니발은 미니밴을 대표하는 부동의 1위 차량이죠. 사실상 패밀리 단위가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의 차량이 바로 카니발입니다. 현행 카니발은 3세대 모델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4세대 카니발이 풀체인지 되어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3세대 이전의 카니발은 패밀리가 아닌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차량이었죠. 하지만 넓은 실내 공간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의 취향과 4인 정도의 패밀리가 SUV처럼 많이 구입하는 차량이 바로 카니발이 되었습니다. 판매량을 보면 대세라고 할 수 있는 SUV 시장에서 카니발이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품성이 높은 산타페와 겨우 2만 대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소렌토와 팰리세이드를 압도하는 판매량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 수치라면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 있죠. 2018년도 판매량을 보더라도 전체 4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입장에서 판매량이 보장된 볼륨 모델이죠.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차량이 바로 카니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심의 2세대 카니발과 달리 3세대 카니발은 패밀리에게 많이 선택이 되면서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공명음이죠. 일부에서는 민감한 사람만 느낀다고 표현하지만 패밀리 차량이라면 꼭 해결돼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엔진이 많이 떨리는 추운 겨울 같은 날씨에요. 공명음 현상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최근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공명음이 발생되는 다양한 원인 중에서 서브 프레임도 공명음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형 서브 프레임을 사용하다 보니 엔진 마운트 개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죠. 실제로는 2개 정도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진동이 증가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승인을 위한 형식상의 사열 시트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사용 목적이 사실 불분명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애견을 위한 자리인지. 그리고 드디어 4세대 카니발 테스트 차량이 해외 매체 모터원을 통해서요 포착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출시될 4세대 카니발 테스트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전 세대보다 한층 얇아진 듯한 헤드램프와 3개의 분리된 형태의 헤드램프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빠른 예상도를 공개하시는 아차 채널의 예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평으로 제공되는 3개의 램프는 위치를 달리하면서 조금 독특한 느낌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아차의 디자인을 녹인 헤드램프와 그릴이 서로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디자인은 기아차의 디자인을 호랑이 코에서 호랑이 얼굴인 타이거 페이스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시가 되어서 소형 SUV 시장을 완전히 접수했죠. 셀토스에서 그릴과 헤드램프가 연결된 디자인이 처음 적용되었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뜨거운 감자였죠. 해외 광고 촬영장에서 완전하게 포착된 소렌토에서도 동일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카니발도 동일한 패밀리 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릴과 헤드램프가 이렇게 연결된 디자인이 쉽게 이해가 되시죠? 덕분에 호랑이 코 디자인이 이제는 호랑이 얼굴인 타이거 페이스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카니발의 예상도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요. 주간주행 등은 어떻게 제공될까요? 셀토스, 소렌토, 카니발이 패밀리 룩이라는 점은 이전 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굳이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비슷비슷한 디자인이죠. 셀토스의 주간주행 등은 헤드램프 바깥쪽에서 그릴 상부 안쪽까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소렌토의 경우 헤드램프 아래에서 그릴 안쪽으로 기역자 형태로 연결되는 주간주행 등이 제공됩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보게 되면 이렇게 라이팅 디자인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카니발에서는 어떻게 제공이 될까요? 기아차 분들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작은 힌트라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5부 정도의 영상에서는 아마 이러한 주간 주행 등의 위치도 확실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릴 디자인은 더뉴그랜저에서 선보인 것 같은 반복적인 패턴이 제공되는 마치 파라메트릭 주얼과 같은 디자인이 제공됩니다.
더뉴 그랜저를 보시게 되면 그릴과 헤드램프가 연결된 파라메트릭 듀얼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세대 카니발의 경우 아래로 진행될수록 좁아지는 규칙적인 패턴으로 마치 스파이더맨의 거미줄처럼 빨려 들어가는 듯한 패턴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안개등도 적용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디자인은 추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측면부의 디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인상은 전고가 한층 낮아진 것 같습니다. 현행 카니발과 동시에 비교해보면 확실히 전고가 낮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욕심은 점점 커지는데요. 차치 역시 커지고 있죠. 하지만 전고는 왜 낮아진 것일까요? 바로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완전히 공개가 된 4세대 소렌토의 경우 전면부가 웅장하지 않고 작아 보인다는 공통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풍성한 볼륨감이 사라지고 낮아진 3세대 플랫폼과 각진 디자인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새롭게 출시될 4세대 카니발도 아마도 비슷한 맥락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완전한 측면부에서 보면 낮고 길어진 4세대 카니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층 낮아진 자세 때문에 현행보다 훨씬 길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행 카니발의 전장이 5115mm인데 국내 환경에서 이거보다 많이 커지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착시 효과라고 해야겠죠. 측면부에 달라진 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사각지대를 크게 줄이고 개방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된 점은 분명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는 중형급 차량 이상에서만 제공이 되죠. 최신 차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윗부분에 A필러의 형상을 보시면 4세대로 변경이 되면서 각진 스타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셀토스와 유사한 각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교해보니 둥글둥글했던 카니발이 마치 다이어트란 것처럼 각진 스타일로 변경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능한 앞바퀴와 뒷바퀴의 중심으로 두 대의 차량을 비교해봤습니다. 위장막 커버가 덮여있어서 좀 크기를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지표인 휠베이스 축거죠. 비슷하게 맞춰봤는데요. 미세하겠지만 새롭게 출시될 4세대 카니발이 조금 더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두 군데의 차이점이 있는데 A필러 상단의 기울기가 좀 더 눕혀지면서요. 윗부분이 짧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전고가 낮아졌죠. 더욱 스포티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전면 바퀴 바로 뒤죠. 1열 도어 쪽 사이의 공간이 조금 더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디자인을 좀 만지게 되면 비율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한 번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2열 윈도우 디자인도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카니발은 2열에서 3열로 연결되는 부분이 갈수록 좁아지는 디자인이죠. 날렵하고 경쾌한 느낌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3열 탑승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개방감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도 아마 개선이 되었을 걸로 예상되는데 아쉽게도 3열 쪽 창문이 상하폭으로 넓어진 것인데요. 현재 위장막 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확인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2열 도어의 디자인도 변경되었습니다. 뒤쪽을 살짝 홈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위장막 커버로 완전히 가려져 있다 보니 특징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조금씩 배를 벗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다만 번호판은 현행과 동일한 트렁크 중앙부에서 제공이 됩니다. 또한 리얼 머플러가 아닌 페이크 머플러가 디자인 요소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4세대 카니발에 어떻게 적용될지 알려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디자인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 영상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스카 스타일의 4세대 카니발은 비록 가려져 있는 위장막을 보더라도요, 디자인의 변화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안전성, 주행성능, 또한 경량화가 진행되겠죠. 이로 인한 연비 개선, 사륜 부분이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3세대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카니발을 이용하면서요, 이 부분이 적용되면 좋을 것 같다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아빠의 입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4세대 카니발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사실 수용 가능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상을 통해서 한 발씩 다가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